청테이프 살인 사건? 예. 그 알이네. 예. 그 알 레전드인데 미제 어떻게? 미제 사건입니다. 미제 사건이야 거기다가? 예. 미제는 못 참지 출발합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어느 강력팀 현장 감식 화면입니다. 장소는 주택가와 시장에 인접해 있고 가정집 3층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인데 때는 2008년 5월 7일 부산 서구였습니다. 시장에 인접해 있는 상가 건물은 사건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과 주위 시민들로 어수선했습니다. 상가 건물을 포함해 주택가가 있는 건물 3층에서 일어난 이 사건. 총 4층인 이 건물 옥상으로 통하는 자물쇠가 평소와 달리 열려 있었습니다. 3층 사건이 일어난 집안으로 들어가자 누군가가 뒤진 듯 심하게 어질러져 있는 집안. 텔레비전은 켜있는 채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방에 TV는 켜져 있었고 옆 창문은 활짝 열려 있는 상태.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피해자의 시체에서 매우 특이한 특징을 찾을 수 있었는데 발은 묶여있었고 손도 묶여있었고 목 뒤에까지 테이프가 다 감겨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부산서부경찰서 과학수사계 김성민 형사는 그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굴은 세 겹 정도. 얼굴을 좀 많이 감았죠. 뒤에 목까지 다 감았으니까. 바로 얼굴과 손발에 청테이프가 꽁꽁 싸매어져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진에 나오는 이분은 돌아가신 구연희 가명입니다. 이 주택가에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던 유흥업소 단란주점을 운영하던 30대 구연희 씨였습니다. 어질러진 집안에는 밀린 세금을 독촉하는 체납 통지서들이 있었던 걸로 보아 경제 집안에는 털어갈 게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 과연 이날 그녀에겐 무슨 일이 일어났었던 것일까요? 때는 2008년 5월 7일 오전 7시였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부부의 아침은 평소와 다름이 없었는데 남편은 먼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 한 대출업체에서 온 전화도 피해자인 구씨는 대수롭지 않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잠에서 깬 남편은 오후 1시에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집을 나서고 이때까지만 해도 안방에서 자고 있었다는 아내 구씨. 오후 2시가 됐습니다.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 이 집에는 방문객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우체국 집배원이었습니다. 부산 우체국 집배원인 김장우 씨는 이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등기 우편물이 왔기 때문에 등기 우편물은 본인에게 사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직접 수령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올라가서 방문을 했죠. 올라가니까 어떤 상황이던가요? 평상시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냥 평상시 하는 대로 가서 누구누구 계십니까? 하고 문을 두드렸죠. 안 계시니까 오늘도 안 계시나 보다 뭐 이러고 독착 통지서만 끊어놓은 채로 내려온 거죠.
오후 2시에 피해자의 집을 방문했다는 우체국 집배원. 보통 이런 경우는 주무시다가 나오는 그런 경우도 많죠. 문을 두드렸더니 반응이 전혀 없었나요? 그렇죠. 평소에는 자다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가 도착했을 당시에 집안에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재중 전화 11통. 평소라면 강아지들을 산책시킬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시간에 온 전화를 단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5시간이 지난 후에야 밝혀졌습니다.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단란주점을 10시간이 다가오자 약속을 마치고 집으로 온 남편은 현관문이 열려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지러진 집안과 함께 안방에 있던 것은 청테이프에 꽁꽁 싸매져 죽어있던 구씨. 당시 남편을 목격했던 이웃 주민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1층까지 맨발로 왔을 거예요. 맨발로? 왜 그러냐면 방에 신발을 벗고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쫓아서 들어가 보니까 자기 아내가 테이프를 갖다가, 난 보지도 못했어요. 테이프를 갖다가 둘둘 감고 있으니까 놀랐을 거 아닙니까? 시신을 발견한 남편은 깜짝 놀라 경찰에 바로 신고했다고 합니다. 부산서부경찰서의 장용식 형사님입니다. 현장은 외부에서 누군가 들어와서 뒤진 흔적도 좀 있었고요. 밖에 창문이 비닐로 씌워져 있었는데 그 비닐을 약간 째서 들어온 흔적도 있었습니다. 여러가지 외부에서 침입 흔적이 충분히 보였습니다. 누군가가 밖에서 창문 쪽에서 들어와서 아마 자연스럽게 출입구로 빠져나갔을 것입니다. 당시 담당 형사의 말에 의하면 밖에 창문이 열려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비닐은 찢어져 있었고 그 외에도 발자국 등 외부에서 들어온 흔적들이 많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범인은 외부에서 침입해 출입구로 자연스럽게 빠져나갔을 것이라고 생각한 경찰. 그렇다면 그날 밤 어떻게 범인이 집안에 들어갔다가 범행을 저지른 후 나왔는지 한번 그 동선을 예상해 보도록 하죠. 일단 범인은 바깥에서 창문 바깥에 비닐을 찢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겠죠. 그리고 범인은 자고 있던 구씨를 청테이프로 속박했을 것입니다. 그 후 얼른 집을 털고 나가야 되는 범인은 다급하게 집안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심하게 널브러진 집안 상황이 범인이 얼마나 급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된 것이겠죠. 범인은 너무나도 급했습니다. 현장 사진에 찍혀있는 족적, 자신이 떨어뜨린 피해자의 분첩을 밟으며 생긴 발자국들은 온 집안에 남겼지만 급히 도망가야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증거인멸을 하지 않고 그대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들로 생각해볼 수 있는 시나리오죠. 하지만 만약 정말 시나리오와 상반되는 이상한 정황들 또한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청테이프를 감으면 조금 말린다고 하죠. 말려있는 그런 상태인데 대체로 정교하게 반드시 반듯하게 감겨있다고 해야 되나? 실제 피해자가 묶여있던 흔적의 사진 반듯하죠. 하지만 청테이프로 사람을 속박했을 땐 윗사진처럼 주름이 지게 되고 겹쳐지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말이죠. 이번 사건은 너무나도 특이했습니다. 부검이 조감래 씨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인은 비구 폐색성 질식사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작은 생채기 같은 것도 전혀 없었습니까? 깨끗했습니다. 저항한 흔적은요? 철거상이라든지 없었습니다. 팔다리 검사상 양쪽 손목과 발목에서 띠 모양의 압박 흔, 말 그대로 테이프로 묶여있던 자리, 압박 흔을 보는 외 다른 특이할 소견은 보지 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죽은 이유는 비구 폐쇄성 질식사였습니다. 그녀는 어떠한 저항의 흔적이나 찰가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청테이프로 인한 비구 폐색으로 보긴 하지만 그 전에 사망했을 수도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입이나 코를 막아서 이미 사망했을 수도 있다는 것인데, 자 그럼 다시 이로 미루어 보아 구씨는 청테이프로 인하여 질식사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로 인하여 사망 후에 청테이프로 구속된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조금 특이했던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결박을 하면 손을 뒤쪽으로 주로 많이 감는데 피해자 손이 앞으로 결박이 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많은 사건들을 다뤄봤습니다만 일반 강력 사건보다 약간 현장이 좀 뭐랄까 부자연스럽다 뭐 이렇게 생각했죠. 피해자의 손이 앞으로 결박이 되어 있던 것, 범인들은 목격자들이 날뛰거나 도망가는 것을 막기 위해 보통 등 뒤로 팔을 강하게 속박을 하게 되는데, 하지만 이번 경우는 손발을 앞으로, 그것도 매우 깔끔한 상태의 청테이프질로 결박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굳이 피해자의 손을 앞으로 하여 구김없이 정성스럽고 매끈하게 청테이프로 감았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것 또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범인이 남기고 간 무수한 족적들이 여기 있습니다. 범인은 피해자가 사용하던 파운데이션을 분첩을 떨어뜨리고 그것을 밟은 후에 집안에 자신의 발자국을 남겼지만 그는 그것을 하나도 지우지 않고 그곳을 떠나버렸다. 게다가 급하게 무언가를 뒤진 듯 심하게 어질러져 있는 집안의 상태를 미루어 봤을 때 결국 범인에게는 저렇게 정성스럽게 청테이프질을 할 시간적 여유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인데,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듭니다. 범인이 떨어뜨린 화장품, 이 화장품은 분첩을 올려놓기 위한 고무 패킹이 화장품 용기 위에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의 손으로도 빼기 굉장히 힘든 그런 고무 패킹이 되어 있는데, 평범하게 이 파운데이션을 떨어뜨림으로써 이 파운데이션의 고무 패킹이 빠질 확률, 그리고 그것이 빠지고 하얀 가루들을 이렇게 흩뿌려질 수가 있었을까요? 제작진은 대학 교수의 도움을 받아 실제 피해자의 화장대와 비슷한 높이에서 해당 화장품을 떨어뜨려 봤습니다. 수차례 떨어뜨리고 또 떨어뜨리며 실험을 해보았습니다만 고무 패킹은 너무나도 단단히 고정이 되어 있어 쉽게 빠지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의 시도 끝에 드디어
파우더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자, 하지만 실제 사건 현장과는 달리 실험에서는 고무 패킹은 빠지지 않은 상태였지만 실제 사건 현장에서는 고무 패킹과 분첩 모두 다 분리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절대 자연스러운 낙하 현상으로는 분리될 수가 없을 정도의 강도라고 합니다. 자, 이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범인은 다른 무언가에 의해 열렸을 가능성이 지배적이고 범인은 이것을 유도했을 확률이 높은 것이죠. 그렇다면 그 파우더에 의해서 생긴 신발로 범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너무나도 많고 선명한 신발 자국, 경찰의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신발의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특이한 점이 하나 발견이 되는데, 신발을 보시면 앞부분이 마모가 된 족적입니다. 사람이 걷는 형태에 따라서 신발은 마모가 됩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의 문양은 너무나도 또렷했죠. 마모 상태는 보이지가 않았다고. 일반적인 신발에서 보이는 앞부분의 마모 현상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 이것은 곧 범인은 새 신발을 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발의 출처를 찾은 제작진, 신발 가게 주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신발들은 나이가 좀 든 사람들이 많이 신어요. 이 작업화 비슷하게 그렇게 막 신는 그런 용도로 사가는 거죠.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등산용이나 작업용으로 많이들 사가는 흔한 모델이라 추적을 하는 것이 추적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이 현장에 남기고 간 또 다른 증거물을 살펴봅시다. 범인은 현장에 남기고 간 청테이프, 그리고 이 청테이프의 지문 검사를 해봤습니다. 지문은 나오지 않고 장갑판만이 남아있었습니다. 황급히 집안을 뒤지고 손을 앞으로 하고 테이프를 묶은 뒤 발자국을 의도적으로 남긴 범인. 도망간 범인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치밀함. 전문가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철거상, 성폭력의 흔적, 집안에서 사라진 돈은 고작 13,000원. 성폭력의 흔적도 없었고 철거상의 흔적도 없었고 범인이 얻은 것이라고는 고작 13,000원과 숨진 구씨의 목숨뿐이었는데, 경찰대학교 범죄심리학 박지선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금전적인 이익이나 성적인 이익, 성폭력의 흔적 또한 없었다. 그리고 피해자의 얼굴이나 머리에 과도한 폭력의 상처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살인 자체가 목적이라고 생각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순천항대학교 범죄심리학 우윤성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테이핑을 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보통 이삿짐을 꾸리듯이 그런 식으로 테이핑을 한 것이죠. 이런 식으로 테이핑을 했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사람을 물거나 한다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범죄 심리학을 전공했던 많은 교수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결박을 했다고 한다면 상대방을 묶음으로써 쾌감을 느끼고 상대방을 묶어야만 마음의 안정을 얻는 이러한 시상 심리가
그대로 발현이 된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테이프로 반듯하게 구씨를 묶은 것이 범인에 대한 큰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 실제로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2004년 광주 여대생 청테이프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침대 위에 굉장히 단정한 모습으로 누워 있었고 옷 또한 단정하게 입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 말은 피해자가 사후에 누군가가 청테이프를 감는 동시에 굉장히 단정한 모습으로 피해자를 침대 위에 정돈을 시키고 나갔다는 것이죠. 피해자 시신이 발견될 때 본인이나 가족의 얼굴에 먹칠하는 이 정도의 모욕감은 피해자에게 주고 싶지 않다는 어떤 살인은 했으나 시신에 대한 배려, 그리고 그 가족들에 대한 배려가 느껴진다고 합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의문스러운 사건이죠. 구씨는 키우던 세 마리의 강아지들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구씨가 키우던 세 마리의 강아지들은 동네에서도 많이 짖기로 악명이 자자한 강아지들이었습니다. 외부자가 들어오고 택배기사가 문을 두들길 때만 해도 세 마리의 강아지들은 엄청 짖게 가까이서 살고 가게를 하던 이웃 주민들은 이 강아지들이 짖을 때 모두 들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 심지어 사건이 있던 날에는 문도 활짝 열어놓았다고, 장사를 하고 있었다는 주변 상인들의 증언, 실제로 현장 감시 화면을 찍던 형사는 집을 들어가는 장면에서도 세 마리의 개들이 맹렬하게 짖고 있는 것이 녹화가 됐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일어났던 시각에는 그 누구도 개가 짖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왜였을까요? 여기서 점점 더 확신을 더해가는 의문점들이 발견됩니다. 이 건물은 4층 건물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기 엄청 힘들다고 얘기하는 4층. 전에 있었던 정보들로 미루어 봤을 때 범인은 옥상에서 3층으로 내려와 창문을 열고 피해자 구씨의 집에 침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제작진들과 경찰들이 옥상으로 올라가 본 결과 그 어떤 곳을 통해서도 구씨의 창문 밖으로 가는 것은 스턴트맨들이라도 하지 못할 정도로 불가능했다는 것. 그렇다면 또 하나 설명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창문 밖에서 스피커를 밟고 들어온 듯한 파우더가 묻은 발자국. 실제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 것 같은 이 발자국은 이렇게 남기기가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화장품이 떨어져 범인의 신발에 파우더가 묻을 때는 범인이 이미 창문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 후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즉, 사건 현장의 부자연스러운 발자국과 시간이 없었던 것처럼 보였음에도 구씨에게 청테이프를 꼼꼼히 했던 범인의 의도는 분명해집니다. 바로 이 현장을 살인 강도 사건으로 보이게끔 범인은 연출을 한 것이죠. 범인이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어디였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현관문밖에 없습니다. 당시 남편이 나갈 때 증언은 문을 아마 잠가놓고 나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들어와서 보니 열쇠를 넣어보니 자연스럽게 문이 열리는 것 같더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훼손된 흔적 또한 없었고, 범인은 자물쇠 훼손 없이 집에 침입한 것이 됐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오직 두 가지의 경우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범인이 자물쇠를 깔끔히 열 수 있는 전문 털이범이거나
피해자가 맘 놓고 문을 열어줄 수 있는 면식범이거나. 피해자의 복장은 아주 평상적이고 일상적인 취침이나 또는 집안에 혼자 혹은 가족과 있을 때 착용할 만한 그런 편한 복장. 피해자가 어떤 외부인을 예상하거나 맞아들일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 자, 그렇게 본다면 이미 가해자와 피해자는 전혀 거리낌 없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가까운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박지선 교수는 이것은 위장살인의 전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피해자 구씨에게 앙심을 품고 그녀를 죽이기 위해 위장살인을 하려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뜻이 되겠죠. 제작진은 구씨가 생전에 어떤 사람이고 원한을 살만한 사람이 있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그녀가 일했던 단란주 전부터 탐문수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작진은 단란주점에 찾아가 물어봅니다. 혹시 사장님 계세요? 여쭤볼 게 있어서. 혹시 구현이 씨라고 아십니까? 아니요, 없어요. 지금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연관 없습니다. 이미 그녀가 일했던 단란주점은 주인이 세 번이나 바뀌었던 상태. 그녀를 알고 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지인들에게 취재를 한 제작진. 지인들을 인터뷰해봤습니다. 예, 행실도 바르고 여기 이쪽 업종에 있는 여자분 치고는 굉장히 욕을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부인이 원한을 살 만한 사람은 없었나요? 만나보시면 전혀 없을걸요, 그런 거? 구 씨는 굉장히 마음씨가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검소하고 그런 일 하는 사람 치고는 굉장히 순박했죠. 그 아줌마가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떠나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치 안 부리고. 단란주점 같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사람 치고는 굉장히 순박했다고. 살기 위해 노력하고 검소하고 마음씨가 착해 원한을 샀을 리가 없다고 얘기하는 주변 사람들. 구현희 씨가 사망했다라는 소식을 접한 피해자의 친구는 처음에 어디서 장난을 치는 줄만 알았다고 그렇게 알았다고 합니다. 어제까지도 같이 즐겁게 놀고 했는데 왜 죽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의 증언에 의하면 구씨는 죽은 날 다음에도 죽는 날 아침에 집에 들어가기 싫었다고 했다고 합니다. 집에 들어가기 싫다며. 그래서 오늘 못 보면 내일 보면 된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모인 모두가 피곤해하는 것 같으니 그냥 들어가려다고 얘기하고 그게 구씨의 마지막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웃는 얼굴로 얘기했던 친구들은 구씨의 죽음을 믿을 수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던 중 이상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할리지 자꾸 도배하는데 차단 좀 해주세요. 남편을 만나면서 구씨는 이상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재정 상태가 만나기 전엔 괜찮았으나 친구들은 구씨가 만날 때마다 돈을 아낀다며 구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느닷없이 4월 중순이 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4천만 원을 꿔달라는 구시. 친구 집에 찾아와 밥을 먹으면서 4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평소 검소했던 구씨는 남편을 만나게 된 후 재정난에 빠지게 되었고 죽기 전 친구들한테 돈을 빌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구씨는 사채업자한테까지도 돈을 빌리러 찾아갔는데 사채업자들은 어떤 직감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을 처음 대면했을 때 돈을 떼먹을 사람, 도망갈 사람, 애 먹일 사람, 5분 정도만 이야기하면 그런 것들은 직감적으로 알아차린다고 하는데 남편을 보고는 돈을 못 빌려준다고 하니 아내라고 하면서 같이 와서 그렇게 돈을 빌려줬다고 합니다. 구씨의 남편은 신용불량자였습니다. 남편은 빚 때문에 빌려야 할 돈을 빌리지 못하자 아내를 내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대리인으로 대신 사채업자에게 대출을 받았던 것입니다. 체납 통지서들이 밀려있던 것으로 보아 구씨 부부의 재정 상황은 그리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작진들은 주민들에게서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하여튼 무슨 소문도 희한하게 나더라고. 그렇지, 결혼식 올리고 몇 달 안 있어서 12월인가 겨울인가 가을이었나? 결혼식 올리고 이듬해 죽은 거라고 하더라고. 좀 이상하잖아. 보험도 많이 넣었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만. 죽은 그날에 그 신랑이 보험회사에 전화했다고 하더라고요. 보험 들어놓은 보험회사에 왜 전화했을까? 바로 결혼 후 죽기 전까지 남편이 아내인 구씨에게 보험을 들어놓으라고 강요하며 사건이 있던 날엔 보험사에 전화까지 했었다는 것. 과연 남편이 보험금을 노리고 구씨를 위장 살해한 것일까요? 제작진은 사건 당일 남편의 행적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오후 12시 10분에서 1시경 약속 때문에 밖에 나갈 준비를 했다는 남편. 오후 12시 37분, 47분 통화 연결 실패. 그 시각 구씨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서 온 전화 두 통 또한 받지 못하였고 남편의 증언에 의하면 오후 1시 집을 나설 때까지만 해도 구씨는 안방에서 자고 있었다고 하는데 만약 이 증언이 맞다면 택배기사가 왔던 2시에 구씨가 대답을 하지 못했던 걸로 봐서는 사건은 1시에서 2시경 일어났을 확률이 높습니다. 구씨가 죽고 나서 범죄자가 그 범행 장소에서 너무나도 오랜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이 신속하게 사람을 살해하고 나서 그 이후에 범죄자의 신원을 찾지 못하게 하는데 범인은 굉장히 노력을 쏟았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함으로 인해서 본인의 이익은 달성이 된 상태, 그 이후 수사 과정에서 본인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는데 최대한 범죄자는 노력을 기울일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1시간 남짓한 이 시간, 범인이 가장 공을 들인 것은 살인 후였습니다. 자신의 행적을 지우는 일. 여러 정황들로 미루어 봤을 때 가장 의심이 되는 용의자인 남편의 발은 현장 족적에 남아있는 270mm의 발크기에 비하면 남편의 발은 250mm였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범인이 계획했을 수도 있는 일이죠. 제작진은 남편을 만나봤습니다. 남편을 찾아간 제작진은 남편의 어머니로부터 아들이 외국에 갔다며 배 타고 고기를 잡으러 외국에 나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미 원양어선을 타러 해외로 나갔다는 남편.
남편의 어머니는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식 때 식당에서 찍은 사진을 가져오고 결혼식 때 찍었던 사진을 다 찢어버렸다고. 죽은 구 씨의 사진, 그리고 아주 일절 잊어버리겠다고 배 타러 나가서 한 3년 정도 있다가 오겠다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 죽음을 잊기 위해 배 타러 나가서 3년 있다 오는 식 자신의 생을 보내고 있다는 구 씨의 남편. 그에게 몰렸던 여러 의혹들에 의해 가족들은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구 씨의 어머니는 아들을 왜 의심하냐는 거냐며 그럴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할 사람이라면 구 씨를 만나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자신의 손에 돈이 하나 돈 한 푼 없이 전부 구 씨 앞으로 해놨다는데 어머니의 증언은 이렇습니다. 만약 자신의 아들이 구 씨를 죽였다면 자신의 아들이 어떻게 되는 걸 충분히 상황을 알았을 텐데, 실제로 모든 명의를 아내 앞으로 해놨던 남편, 아내가 없어지면 자신이 더 힘들어졌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이 둘은 30대 후반의 한 늦은 결혼이었습니다. 더더욱 열심히 살자고 서로 다짐했다고 하는데 과연 보험금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구 씨 남편의 어머니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 씨의 어머니와 오빠가 보험금을 받아 외국으로 가버렸다는 이야기. 실제로 구 씨가 죽은 후 나왔던 보험금들은 모두 다 남편이 아니라 시댁의 수중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피해자 부부의 지인. 이 둘 사이는 내가 봤을 때 남자한테 여자분이 꼭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그 장사 자체를 여자분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실생활 수입이 그분한테서 다 나오는데 결론은 그분이 돌아가시자마자, 물론 자기 심경 변화도 있었겠지만 그 가게가 장사도 못하고 금방 무너져버렸잖아요. 실제로 모든 단란주점을 운영하고 살림을 꾸렸던 구씨. 그런 구씨가 없었다면 앞으로 돈을 벌 것이 없어지는데 보험금까지 시댁에 주면서까지 죽을 이유가 없다는 것. 이런 이유들로 인해 남편의 알리바이를 확인하려 했지만 알리바이를 한다 해도 문제가 되는 것들은 여러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경향에 비유로 봤을 때 한 6시간 정도는 지났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경우에는 온도로 사후 경과 시간 추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발견된 장소에 전기장판이 깔려 있어서 보통 부검이들은 시체를 조사할 때 시체의 온도를 확인하며 사망 추정 시간을 추정하곤 하는데 전기장판이 깔려있어 사망 추정 시간을 헤아려 볼 수가 없었다라는 것. 범인은 전기장판을 굉장히 높은 온도로 틀어놨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신의 온도를 급격히 높였을 경우 시신의 부패가 빨리 촉진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유난히 더웠던 그 해여름 전기장판을 틀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것인데 전기장판으로 시체를 빨리 부패시킴으로써 범인은 구씨의 사망 추정 시각을 알기 어렵게 만들어버린 것. 이러한 이유들과 정확한 증거가 없어 아직까지도 미궁으로 남은 이 사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농락당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범죄 심리학을 전공한 교수님의 이야기를 끝으로 이 사건을 마치겠습니다. 야, 진짜 재밌었다. 역대급 미스테리 아니었냐? 맞지? 매니저들 리움칭하다. 채팅 도배 관리 일도 안 하고 유튜브에서 채팅 10천난 거 욕은 코트가 다 먹고 키우 리움. 근데 이건 내가 봤을 때 존나 전문가 같아. 이게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라는 거지. 네 방은 미스터리 하면 안 되겠다. 약발 제외하고 컨텐츠만 하면 채팅 분탕 물타기가 너무 심함. 진짜 다시 보기 한 번만 봐봐. 이건 진짜 전문가라고 봐야 돼. 살인 전문가. 범인 중국인임, 범인 조선족임, 범인 뇌에 이지원임. 야, 존나 대담하고. 와, 존나 치밀하다. 와, 꼭 영화에서 보는 그런 정말 그 가죽 장갑 같은 거 끼고 다니는 살인 전문가 킬러 같아. 전문 킬러의 짓. 수사관들 이런 비행시 수사관들을 흔들었잖아. 친족을 돈 때문에 죽일 수가 있을까? 응? 2억 2,200만 원이야. 오빠랑 공모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구씨 엄마는 그 사실을 모르는 것이.
레전드다 레전드. 자살은 말이 안 되지. 너무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남편보다는, 남편은 어쨌건 피도 한 피 한 방울 안 섞여 있잖아. 오빠와 남편이 공모를 했다고 치면은 시신을 깨끗한 상태로 최대한 두고 싶었겠지. 그게 마지막 어떤 배려? 그치. 남편이 와이프의 자살을, 자살이 아니라 와이프가 죽는 것을 공조한 것이고. 오빠랑 야, 진짜 미친놈이네. 좀 무섭다 난 저거. 진짜 우리나라가 미제 사건이 별로 없어. 검거율 우리나라 진짜 높은 거 알지? CCTV도 존나 많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스테리.